안녕하세요, 고다발입니다. 지금부터 10월 27일 일요일 게임 중개소 주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개소 주제 토론은 제가 선정한 주제를 통해서 게임 산업, 게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염없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영상인데요. 현재 2주간 제가 만드는 걸 깜빡하다 보니까 원래 토요일 날 올라왔어야 되는데 어제 완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지금 일어나가지고 뭔가 뒤가 캥겨가지고 뭘 놓치고 있지 고민하다가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먼저 커피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지 트위터를 통해서 좋은 주제, 2주 전일 겁니다. 알려주셨던 HG 강님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게임 내에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주제 토론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을 가지고서 또 하나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요일 날 게임 중개소를 기억하신다면은 저작권과 관련된 심도 있는 얘기를 할수 있었던 계기가 이태환 씨께서 보내주셨던 이메일을 통해서 가능했는데요. 차후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해오셨고 많은 정보 또한 저에게 주시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한번 저 또한 이제는 알아봤고 소개를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진 않죠. 어떤 채널인지 살펴봐야 됐는데 지금 현재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뭐 이전에는 그 애프터 이펙트 6라고 하는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지금 정확한 정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팁을 도움을 주는 영상들을 만들어 오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뭐 그거 쪽으로 관심 있다면은 그것도 그런 식으로 이 채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리고 저와 얘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던 주제들이 유튜브와 관련된 팁,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계신 만큼 지금 길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고, 뭐 영상 자동 재생하게 하는 방법, 유튜브 파트너스 수익 광고에 대한 설명, 구글 애센스 핀에 대한 설명이나 유튜브 단축키, 영화 감상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등등 유튜브 채널을 좀 이거는 국한된 분들의 관심사일 수도 있는데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나가거나 유튜브에 관련된 팁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적지도 않을 분들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도 되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채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3일 전만 하더라도 제가 화요일 날 게임 중개소를 통해서 언급했었던 한국과 미국, 최소한 한글로 된 동영상 정책, 블리자드의 동영상 정책과 미국의 블리자드 동영상 정책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차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블리자드에 문의를 하시려고 하고 있으며, 직접 이제 문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만큼 어떤 확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뭐 지금 제가 확실히 긴 시간을 가지고서 파악을 하지 않았던 만큼 단정짓는 얘기이지만은 이태환 씨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법률 전문가 또는 뭐 유튜브 동영상 관련해서 또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알아가려고 하시고, 그래서 남들에게 또 알려줘서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지금 굉장히 보이고 있는 만큼 제가 본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 또한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근래 들어선 별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지만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조차 안 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인 만큼 일단 모르고 있고 부족하지만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일단 시작하면서 하고 해 나가면서 점점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내리고서 제 채널 또한 시작이 된 것이고, 이태환 씨께서
부족한 부분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에 있어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직접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시는데 시간을 들이시면서 알아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본받을 만하고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영상들 다 보진 못했지만 최소한 저작권과 관련된 유튜브와 관련된 영상들은 제가 조금씩 다 봤는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가,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얘기들 해주시고 있는 만큼 유튜브 채널 운영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이런 것을 다루는 채널이 제가 검색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뭐 눈에 띄는 곳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독특한 유일한 거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바로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몇주 전에 있었던 트윗이 출처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다른 분들께서 알려주시는 정보, 도움을 주시는 의견들 이런 것들을 제가 무심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직접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뭐 굉장히 채널 운영자 식의 사고 방식이지만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예 지금 10월 8일 올려 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언급을 기억을 할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 내 심어놓은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철학에 대해서 다뤄보는 것은 어떨까요? 심시티는 상당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다루고 있는데 가령 교육이 기득권의 지배구조를 고착화시키고 그 다음에 고착화시킨다는 갈등론과 달리 심시티 내의 교육은 말 그대로 범죄율 낮추고 병이 덜 걸리는 말 그대로 보수적인 어떤 기능론이라는 관점을 다루고 있고 고소득층이 서민층보다 낮은 세율을 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원자력 발전소의 풍자적인 표현. 그래서 뭐 그러면서 서민층이 중산층, 상류층보다 더한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도를 덜 잃는 등 현실을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걸 읽었다는 고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주제 초론을 위해서 지금 계속 모아놨던 겁니다. 근데 지난주하고 지난주 여러분에게 정확히 뭐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채널 운영과 별개로 영상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게임 속에 일단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의 정치적인 어떤 의견들이 물론 저는 그렇게 정치적인 색이 짙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만은 짙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방금 전에 트위터 내에 있었던 내용들 뭐 보수론적 시각 이런 거에 대해서조차 아예 관심도 없고 알려고 제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가 봤을 땐 진영으로 나누는 것은 개별적인 사람 한명한 명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아예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뭐 이거는 저의 인생 철학이죠. 어떤 일반화는 시간을 소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을 덜 소모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냥 버릇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는데 그냥 딱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집단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촉박해서 촉박이 시각한 시 시간 시간이 촉박한데도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일반화를 통해서 단정 짓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 거의 절대적이죠 저 같은 경우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단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절대 내리지 않는데 이건 저의 지금 개인적인 인생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게임에 대한 주제 토론이 아니죠. 지금 주제가 벗어났네요. 아침에
다시 주제로 돌아가게 되면은 개발자 분들이 게임 속에 정치적인 뭐 정치 예 정치적이라는 것에도 또 국한을 시켜서 말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제 질문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개발자가 자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특정 메시지를 게임 속에 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심시티만 하더라도 이건 정치적인 색을 짙게 내놓는 것이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 GTA 5, 뭐 GTA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문화권이 달라서 파악을 못했던 것인지 몰라도 GTA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대 사회의 그 폭력성이 과도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풍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만들고 있는 게임 자체가 또그 폭력을 권장한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중간중간에 갖고 있는 현대 사회의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는 풍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풍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예로 들수 있는 게 일단 정치적인 예밖에 갑자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뭐 데모크라시 게임들 시리즈만 하더라도 2는 제가 직접 채널 내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길게 검색할 필요 없이 오랜만에 제 영상을 지금 아침에 제가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주제 토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느슨하네요. 제 자신이 지금 생각만 해도. 게임 소개 영상에서 여기 민주주의 이 엄청 옛날 때 어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제가 아직도 많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게임은 으예 디모크라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라고 하죠. 어설펐는데 현재까지 이 데모크라시 시리즈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정치적인 특색이 가령 총기를 자유화시키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 그렇죠. 총기를 자유화시키면은 범죄율의 상승은 100% 그러니까 범죄율 상승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범죄율의 상승과 연동이 돼 있으면서도 아까 말했던 뭐 진영적인 일반화가 좀 문제가 될수 있지만은 뭐 보수주의자들은 좋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선들이 막 연결돼 있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 초록색 선으로 딱딱딱 좋고 나쁘고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부분 또한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네, 뭐 게임의 메커니즘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정치적인 게임 또 하나로서 예전에 생각이 나고 있는데 슈퍼파워 시리즈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자. 슈퍼파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경영해 나가는 게임이면서도 어떤 세계의 모습 자체를 게임으로서 잘 간추려 놨다. 너무 이거 그 복잡한 세계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잘그 메카닉으로 수치화를 시켰다라고 볼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임인데 물론 메카닉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부분은 논외고 논외로 하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진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를 선택하게 되면은 경제적 발전이 자동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제가 뭐 0.5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를 하게 되면 1.5 이런 식으로 어떤 물론 수치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좀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납득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러니까 게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게임과 관련된 주제 토론을 통해서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제가 2주간 고민을 하면서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하나입니다. 게임은, 메카닉,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게임은 구축해야 되는 메카닉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술적 그리고 자본적 한계상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봤을 때 현실에서 그러면 안 되는 일반화, 단순화를 시켜버리는 버릴 수밖에 없죠. 얘기가 지금 많이 커졌는데 다시 심시티 같은 경우로만 돌아갔을 때 개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서 만들어놓은 메카닉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따르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일단 개발자들은 특정한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따르게 만들 수가 있죠. 만들려고 했으면은. 근데 정말로 만들 수가 있는지를 고려해 본다면은 심시티라는 게임에 있어서 그러면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교육이라는 메카닉 이전 시리즈부터 쭉 있어 왔던 것이고 교육이라는 걸 딱 빼버리긴 뭐한데 똑같이 교육을 통해서 심시티들이 점점 똑똑해진다라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게임 속에 집어넣었을 때 똑똑해졌을 때 무슨 효과를 얻을 것인가 라고 고려를 해본다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심시티들이 병 덜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좋은 직장에 일하는 것도 있었나요? 뭐 범죄율도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은 게임 내에 그 개발자들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과 똑똑한 심즈 두 개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줄 수 있었던 보너스들이 아닌가 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뭐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 또한 던질 수가 있었지만은 게임이 일단 심시티라는 게임 의도가 재미를 주려고 하는 게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재미를 준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메시지 범죄율 교육이 낮다고 해서 범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 메카닉 하나를 안 집어넣었어요. 그 장점을 그 차이 변화하는 부분 하나를 집어넣지 않았을 때 덜 얻게 되는 게임 내의 어떤 몰입도, 내용물 또는 뭐 그냥 아까 의도와 맞게 재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그런 것들을 굳이 고려하게 된다면은 네, 집어넣는 게 낫죠.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심도 있게 할 것이며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집어넣어야지 게임 자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요. 이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면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누가 그랬는지 지금 기억이 나고 있지만 않지만은 게임이라고 매체를 규정 게임이라는 매체 속에 규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서부터 끝으로 진행되면서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즉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에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은 그건 좀 더 예술적인 어떤 실제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게임의 측에 좀 더 치중을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말해도 게임 속 상태, 게임 속 캐릭터 또는 게임 속 상태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심시티라는 게임에게 있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언급해주고 계시진 않지만은 심시티가 현재 욕을 또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크기인데 도시가 갖고 있는 크기인데 도시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비판하고 있던 게 초반에 도시를 그러니까 지형을 꽉 다 이제 채워서 쓰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발전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저밀도 도시로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 큰 저밀도 도시를 도저히 못 만드는 만큼, 저밀도 도시로 만들어봤자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꽉 채워지는 만큼, 그때부터는 또 고밀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마을이나, 또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농지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도시가 더 낫다. 도시의 반대말은 없죠. 근데 개발된 그런 마을보다는 도시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집들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고
그냥 개인용 조그만 저택들이 들어선 큰 마을을 만들고 싶은데, 게임 자체가 그렇게 하면은 할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게임 내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를 넘어서서 개발자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가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정치적인 색을 지니고서 뭐 정치적인 색에 그칠 필요가 없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정치적인 메시지에 국한시켰을 때라도 개발자가 어떤 보수 진영의 논리? 그런 말은 참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보수적인 논리를 펼치거나, 뭐 진보적인 논리를 펼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게, 뭐, 그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했을 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으로도 그런 걸 얘기해 봐야 되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어떤 작품이, 어떤 창조물이든 간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무슨 창조물이든 간에, 뭐 가능은 하겠지만은 항상 그 만든 그 창조자의 시각이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두 개를 무조건 분리를 시켜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분리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집어넣었을 때, 의도치 않게라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이 어떤 특정한 진영에 입각해서 어떤 특정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비판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이 참 이상하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정치적인 색을 지닌 게임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은, 뭐, 어떤 창조물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겠죠. 뭔가 깊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못 얘기하고 있네요. 그걸로 끝인데.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메시지를 지닐 수가 있는 거고, 공적인 물건이 아니죠. 게임이라는 게. 물론 공적인 물건이 가령 정부가 게임을 어떤 지원해 가지고 그 게임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정치적인 색을 지닌 게임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된다면은, 정부가 직접 만들었든, 아니면 정부가 후원했든,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동일한 결론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프로파간다. 한글로 항상 이거 무슨 내용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점점 깜빡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진짜 제대로 게임 중개소 주제 토론이라는 거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에게 천천히 느긋하게 얘기를 해 나가겠다라고 했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 가지고 프로파간다. 제대로 천천히 검색도 해 보면서 프로포게이트, 프로파간다가 선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선전. 뻔한. 항상 읽고 나서, 내가 왜 그걸 기억 못하지 하면서. 선전을 용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건 일단 게임 자체라는, 게임이라는 매체를 악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정부에서 그런 거를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불만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정부가 집권하는 측에 의해서 항상 선전을 하게 되죠. 프로파간다를 할 수밖에 없죠.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그럴 순 없지만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제가,
주제라기보다는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얼마 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은 출시될 영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는 영화 많지 않은데, 사이파이, 뭐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엔더스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올해 하반기, 지금, 그렇게 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모르겠고요. 최소한 해외에서는 엔더스 게임이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냐. 이렇게 되면 갑자기 영화 얘기로 넘어가는 것 듯한데, 어쨌든 이 엔더스 게임이라고 하는, 1일이, 11월 1일이군요. 엔더스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그원 저자가 올슨 스콧 카드입니다. 올슨 스콧 카드인데, 이분이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온 발언이 반동성애자. 지금 이게 제대로 규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규탄하는, 동성애를 규탄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반동성애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일단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기 앞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최소한 이런 엔더스 게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 최소 해외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던, 많이 봤을 듯한, 그러니까 좀 겹쳐지는 장르인 만큼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올슨 스콧 칼드가 만든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 지금 이렇게 직접 풀었으니까요. 굉장히 좀 어색해지는데, 풀었은 그한 영화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동성애를 지지한다면, 반대한다면은 이 영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냥 반대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반대하는 사람은 인터넷상에서는 없었는데, 어쨌거나 그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측에서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안 된다. 영화를 보지 말자. 보이스카웃이 아닌데,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보이콧. 예, 보이콧. 보이콧. 보이스카웃을 하자라고 사람들이, 이게 얘기가 점점 떠들썩해지면서 나오게 된, 사람들이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눈 주제가 있는데요. 저작자, 창조자와 그 다음에 저작물, 창조물과 별개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약간 이제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서 실감이 안 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지금 예가 생각났는데요. 제가 지금 채널을 운영해 나가면서 다양한 게임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굉장히 과격한 얘기이긴 하지만 친일파다. 약 1대1 비유는 아니지만은 일단 제가 친일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와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참, 제 친일파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저의 영상을 보시는 거에 대해서, 저의 영상을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안 보는 것이 옳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주제로 넘어간 더 복잡한 주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앞서 최소한 게임 속의 정치적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담기는 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그냥 당연히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마음껏,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불가능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능하다 하더라도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거를 막는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듯한 메시지들,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메시지들이 있죠. 있긴 한데,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만큼, 뭐,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직접 토론을 해봐야지, 그냥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얘기 나왔다. 무조건 그러면은 제작자로서는 집어넣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직접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약간, 넘어가게 되는 주제였던 만큼, 질문이었던 반면에, 이번 경우에는, 저작자, 만든 사람과 만든 물건, 이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이라면 구분할 수는 있는가? 그걸 어디까지 구분해야 되는가? 이것은, 굉히 복잡해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해외에서 방금 전에 사례를 든 영화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고, 거기서 제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으로, 저작자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그 메시지에 반대한다 라고 했을 때그 영화, 책 또는 게임이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게임이라고만, 매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매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구매를 하지 않거나 보질 않거나 접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남들 또한 그러기를 권장하는 것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것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엔더스 게임이 왜 더욱더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은, 그책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는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저 읽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동성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주제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저작자가 문제를 삼고 있다고 했을 때, 문제를 삼다니,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니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비판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한다 했을 때, 그런 사고방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매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서 또 펼쳐지는 논리가, 이 영화를 보았을 때 내게 되는 돈, 이게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원리, 이런 것과 또 복잡하게 얽히면서, 영화를 봤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 돈이, 수입이 일정 부분 저작권자에게, 즉, 이제는 자신이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가면서, 뭐, 실제 영화 산업이 그런 원작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미 미리부터 돈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영화를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점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달라졌든 안 달라졌든 그 사람의 것이 유명해지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로 그냥 단순하게 딱 결론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저만 하더라도 어떤 창조물,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은 이젠 독립적인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실제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독립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는 원 저작자와 연결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다라면은, 나름 당연히 반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저작자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자신이라는 그 사람, 인격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어떤 물을, 어떤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더 이상 그원 저작자와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시장 경제에 의해서 그거를 지지하는 것이 이젠, 원래 저작자 또한 부유하게 만들어지는 거라면은, 자신이 반대하고 있던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잘 만든, 뭐 자, 사, 그거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지하고 싶다는 것은 잘 만들었기 때문이죠. 지지하게 된다면은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고, 그것은 아무리 자신이 반대하는 메시지를 다 만들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그 결과물을 좋게 보고 있다면, 소비하게 된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논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뭐라 해야 될까요?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근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방금 전까지 생각하려고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예,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에 그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영화만 하더라도 당연히 저는 보지는 아니야 그 상관이 없을라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사례는 지금 당장 기억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영화 국내 영화 산업으로만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부분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특정한 배우, 특정한 감독이 무얼 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특히나 이제 영화의 경우 더욱더 제가 하는 말이 더 의미가 있게 되는데 배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생각이 영화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영화를 탓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독립적인 개체고 그 물체가 되는 것이고 자신이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는 또는 잘못되었다라고 여긴 어떤 행동 방식을 어떤 배우가 보여줬을 때 그것이 영화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영화를 보지 말지 볼지 좋게 평가할지 나쁘게 평가할지는 단순히 그 영화 하나에 국한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것이 옳으면서도 유일하게 예외적인 상황은 그런 메시지가 자신이 반대하고 있는 어떤 것이 그 영화 또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빠져나왔을 때 매체에도 여전히 스며들어 있을 때 그것을 이제는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물론 이게 또 주관적인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게 스며들었냐 안 들었냐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몫이겠지만은 훤히 드러나게 되는 명백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뭐 인터넷 상에서라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논리를 너무나도 좀 당연하게 펼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은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생각나지 않는 만큼 예를 또 다시 들겠는데 글쎄요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과격하긴 하지만은 제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들 어디서 튀어나온지 제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잡혀 들어갔는데 이전에 제가 만들어냈던 만든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둑질한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제가 만든 게임은 연애 시뮬레이션입니다. 연애 시뮬레이션이라 아무 상관없는 뭐 도둑질을 권장한다거나 뭐 이런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예,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게임을 구매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차라리 그냥 도둑질을 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결국 안 사겠다라고 그 생각을 펼치게 되면은 뭐그 사람의 마음 누가 조종할 수 없는 만큼 용납이 될수 있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게임은 사면 안 된다라는 식의 원인과 결과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물론 방금 그 감정적인 부분이 가로쳐져 가지고 그냥 표시가 안 되는 타자 치기 귀찮아서 인터넷의 경우에 치기 귀찮아서 표시가 안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그것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런 경우라면 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가 이제는 그 게임을 그 매체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를 근데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무엇을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지만,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개는 완전히 분리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많고 대체로 분리가 될 수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개별적인 매체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만을 통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예상하고 있었는데, 얘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주제가 하나 떠오르면서 좀 더 길게 얘기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얘기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던져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상 밑에 댓글 또는 저의 이메일 고다이비즘88@gmail.com을 통해서, 또는 저희 트위터 계정 고다이비즘으로 트윗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의견, 반대 의견 또한 당연히 환영하고 있는 바고요. 의견뿐만 아니라 개선점이나 문제점들 뭐 모든 것 다 환영하고 있는 만큼 한번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일요일날 갑자기 생각나서 성급하게 했지만은 몇 주간 이미 생각하고 있던 주제라 아직까지도 깔끔한 진행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길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주제 토론을 통해서 한 주간 제가 생각을 해볼 만한 주제 고민을 하면서 적절한 얘기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달반이었습니다.